생과일을 갈아 걸쭉한 형태로 만든 과일 필요의 당류 함량이 너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 유아용 간식으로 인기인데 한 개만 먹어도 하루치 당 섭취 기준량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일 필요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일부 제품도 당류나 포화지방 함유량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유아들에게 이유식이나 간식으로 먹이는 과일 퓨레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과일 퓨레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일 퓨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당류 함량이 평균 12.6g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당 함량이 개당 17.1g까지 나왔습니다. 영유아에게 권장하는 하루치 당 섭취량은 13.8g. 일부 제품은 한 개만 먹어도 1일 기준치를 훌쩍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일 필요뿐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7개 중 1개꼴로 당류나 포화지방 등이 과다 함유된 고열량 저영량 식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936종 중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모두 126개로 전체 조사 대상 제품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한 번 섭취 시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당류는 17g, 열량 250칼로리, 포화지방은 4g 중 하나를 초과하는 식품인데 1회 섭취 당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58개로 개당 22g 안팎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한 벚꽃 모찌 아이스크림으로 31.5g이나 함유됐고 국내 제품 중에는 허쉬 초코바가 29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